안녕하십니까, 송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버헤드 스매시를 잘하기 위한 레슨인데요. 오버헤드 스매시는 좋은 스텝을 가지고 있어야 넘어간 오버를 공격적인 어떤 스매시로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쉽게 스텝을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동호인분이 참여해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연습에 참가한 클럽 동호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테니스에서 레슨 받고 있는 러블리 길입니다. 오늘은 오버헤드 스매싱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오버헤드 스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로브가 올라오면 일단 오른발이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하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로브가 길게 올 경우에는 오른발이 빠질 때 조금만 뒤쪽으로 좀 더 빼주셔야 돼요. 뒤쪽에 이렇게. 그래야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스텝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냥 요 상태보다는 요 상태를 해주셔야 오른발이 뒤로 나가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은 이 발이 이쪽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이 이동을 하셔야 돼. 그리고 셋으로 맞추고. 자, 여기서 이제 무릎을 낮춘 상태에서 자, 오른발로 체중이 오른발로 점프를 하셔야 되고 오른발로 점프를 할 때 오른발로 점프를 하고 오른발 자리에 왼발이 오게끔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 준비. 자, 하나. 자, 둘. 셋. 낮추고. 예. 오케이. 다시 준비. 다시 한번 더. 하나. 자, 이래 빼면 이래 빼보면 이 발이 못 나오고. 다시. 다시 준비. 하나. 자, 둘. 셋. 낮추고. 네. 낮추고. 오케이. 스윙. 자, 오른발로 점프해가지고 이제 볼을 치는 걸로. 자, 준비. 하나. 자, 둘. 셋. 점프. 오케이. 다시. 자, 이제 연결해서. 준비. 자, 둘. 셋. 오케이. 다시. 자, 여기서 스텝을 밟을 때 약간 이름을 줘야 돼. 일단은 클레이 코트나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스텝 밟을 때 효과가 있다. 근데 케미칼을 딱 섞으니까 점프하기 애매하고 슬라이딩을 자유로 한다 생각하고. 해줄 때가 사실 최고 중요해요. 중심이 안 무너지고 점프가 이래 돼야만 이 볼을 쫓아가서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텝을 익히고 나면 2단계는 금방 보시겠지만
점프하는 오른발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점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프하는 연습을 또 이제 2단계를 할 건데, 자, 네, 자,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점프하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오른쪽 슬라이딩. 다시. 다시 한 번 더. 자,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이동해서 슬라이딩. 다시.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쉽잖아. 자, 다시. 자, 스매싱 자세를 잡고 사이드로 이동합니다. 사이드로. 자, 다시. 네, 오케이. 다시. 다시 한 번 더. 자, 사이드로. 네. 스매싱 자세 잡고. 자, 몸 옆으로 딱 틀고. 자, 사이드. 아, 오케이. 자, 그래. 점프해가 치는 거. 다시. 아, 점프. 다시. 자, 요거 할 때도 봐라. 그래서 이래 잡고. 이래 올라. 수직으로. 아, 올라가는 거 수직이라. 아, 다시. 자, 사이드로 이동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연습하겠습니다. 오른발 점프해가지고. 자, 쭉. 어, 다시. 이제 자세까지. 아, 몰라. 다시. 자, 하나, 둘. 아이고, 다시. 하나, 둘. 점프. 자세 스윙하는 것까지.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다시. 자, 내고. 자, 요 상태에서 발 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 다시, 오케이.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사이드, 위로. 다시. 오늘 반듯하게 됐어요. 다시. 반듯하게 스윙하고. 다시. 사이드, 스윙.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시. 자, 2단계가 이제 사이드로 움직여가지고 점프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약간 3단계는 약간 대각선 쪽으로 똑같이 움직이면서 스텝을 밟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이동을 이제 되면 약간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시계를 치면 한 4시 되겠지? 4시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사이드로 움직이는 거나 똑같이 이제 스텝을 밟아보겠습니다. 이걸 잡고 있다. 자, 사이드. 아니, 알지, 알지.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가야지. 그 여기서 하면 몸을 일단 돌려요. 돌리고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이래 가서 이래 이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점프. 다시. 점프해서 치고. 다시 중심을 좀 더 잡아. 오케이. 다시. 자, 4시 방향으로 사이드 스텝 그대로 밟아서 미끄러지고. 오케이. 자, 이제 4단계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치면 5시 방향으로 똑같이 사이드 스텝을 움직여 가지고 점프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향이 그리고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다시. 둘, 점프. 위로 봐, 위로. 딱 자기 선 자세에서 위로 보고 점프를 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야 되나? 예. 둘. 그렇지. 오케이. 4단계까지 기본적인 어떤 스텝을 익혀봤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볼을 하면 스텝을 밟아가지고 볼을 치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응용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헤드 스매싱은 하나 한 상태에서 차고 빨리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뒤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을 쫓아 뒤로 뛰어가는 게 차고 빨리 물러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항상 앞에 이제 볼을 본다 생각해서 앞에 두고 발 모양은 뒤쪽으로 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빨리 볼을 이제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뛰어가다가 금방 배운 스텝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뛰어가다가 리듬 맞추고 점프를 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무조건 볼을 일단 뜨면 뛰어가고, 거기서 뛰어가다가 이제 우리 금방 한 스텝 리듬 요래 하고 이렇게. 아. 자, 뒤로 런닝, 뒤로 이제 몸을 돌려 뛰어가고, 이제 마지막 발에 오른발을 슬라이딩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을 여기서 한다고 치고 위치가 관리 위치가 된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이 정도씩 미끄럼이 슬라이딩이 끝난다고 치면 여기서 점프를 내가 한다 생각해봐. 이렇게 점프하면 거의 베이스라인까지 커버가 되는 거다. 그렇잖아. 네.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많이 붙어가 경기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슬라이딩을 이제 잡고 나오냐가 사실 중요해. 근데 케미칼은 안 미끄러지니까 잔발이 좀 더 필요하겠지. 들어가서 눌리고 이제 올라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만 슬라이딩만 해주면 내가 베이스라인까지 커버도. 근데 보통 그 이걸 슬라이딩을 못하는 이유가 보통 여자분들이 이래 뛴다 이거. 이래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왼발이 오른발을 가지고 이래 가봐야 슬라이딩이 되든 안 되든 점프가 되는데 이래 갖고 점프가 안 돼. 그 커버하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네, 이제 오버헤드 스매싱을 배워봤는데 일단 로브가 이제 처리를 잘 하시려면 먼저 상대방이 로브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자세를 잃는 게 더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브를 이제 올라올 때 그 상황이나 상대방 자세를 잃는다면 좋은 스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다면 넘어가는 어떤 로브가 스매싱을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머리 위로 올라오는 스매싱이 처리가 잘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좀 스텝을 좀 배워서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전에도 꼭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